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 또는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로 분류되는데요. 우리 동서발전도 8개 민간 기업과 손잡고 CCUS 사업 개발에 나섭니다. 지난 14일 서울에 있는 현대글로비스 본사에서 CCUS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우리 동서발전은 GS칼텍스, GS건설, GS에너지, 현대글로비스, 하나솔루션, 린데코리아, 남해화학, 삼성물산 등 8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CCUS 사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은 고탄소 집약 산업의 필수이자 획기적인 탄소 저감 기술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참여 기업들의 사업 영역과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합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이번 사업에서 탄소 포집과 불로소소 공급을 맡습니다. 또 협약 참여 기업들은 CCUS 사업 최종 모델 도출과 사업 경제성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의 탄소 중립 사업과 연구과제 수행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